네, 오늘 소교리 문답 39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례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에서 우리 인간은 항상 이탈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수 있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오늘 함께 나눌 성례이고, 또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오늘은 성례의 기본적인 정의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개신교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 이두 가지 내용을 그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92문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문답에 보면 성례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자, 우선 여기 이제 성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성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 성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자, 이 단어는 원래 이제 군대에서 쓰는 군대에서 하는 맹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신의 장군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지금 여기 소교리 문답에서 내린 정의에 의하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두 가지 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규칙을 말하죠. 근데 이제 법이나 규칙은 아무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법과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순종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또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되어진 내용들, 복을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양심과 또 무뎌진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확증하기 위하여 성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성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잠깐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례에 대한 명령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1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찬에 대한 것인데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도 그가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례는 말씀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성례 없이도 하나님 말씀은 독립적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의 수단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설교는 성례 없이도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말씀이 독립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없이는 성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완전하지만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이해하도록 또한 그 약속을 인증하기 위해서 성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례를 통해 우리를 복음의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91문답을 보시면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례 자체에 어떤 뭐 마법이나 신비로운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성례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성례가 그리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8장인데 8장 앞부분에 보면 마술사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안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또 영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좀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몬도 돈을 내고 이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돈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 집행하는 자에게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에 또는 세례식 때 그 성수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믿음으로 집행하고 또 참여하는 이들도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례는 회심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뎌진 양심과 그 감각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방편으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즉 회심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성례에 대한 기본적인 두 가지 정의를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인 성례의 정의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합당한 자세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오랫동안 성례를 집행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펼쳐지고 또 증거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